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크심과 놀라우심과 아름다움을 무엇보다도 우리를 참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다시 오 왕되신 주님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이 붙들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의 백성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행복과 화목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가정을 우리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아카데미상 6개 부분에 후보에 올라서 우리나라 윤여정 후보가 배우가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영화인지 아십니까? 네, 미나리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미국 사회 주류인 백인 가정의 이야기도 아니고 소수계 중에 소수계인 아시아계, 그 아시아계에서도 소수인 채 200만이 되지 않는 미국계 한인 가정. 그런데 그 대부분의 미국계 한인 가정들은 또 동부와 또 서부의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에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인 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공감할 수 없는 정말 미국 중부의 그 깡촌 중에 시골 깡촌인 알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가 정말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의 이야기가 왜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것은 아마 모든 국가와 민족과 또 사회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주제가 뭘까요? 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안에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여기 꽤 계시겠지만 그 영화를 보시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하여서 또 문화 차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좌절을 통하여서 가족이 더욱더 끈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알아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닌 서로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크게 어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서로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이웃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소원해지고 분열하고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서적 기반인 가정마저도 무너지는 듯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 모두가 두렵고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미나리 가정 같은 한 이민자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서 정처 없이 서쪽으로 출발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서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미국의 이민자들처럼 이 서부 개척자들이 서쪽으로 가면서 원주민들과 또 강도 떼들을 늘 두려워하면서 언제 습격당할지 몰라서 늘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당시 하룻밤 사이에 부족이 사라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도시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야영을 하면서 뜬눈으로 지새우는 경우가 많았던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적지라도 알았다면 거기에 맞는 여행 계획과 또 여행 경로를 선택했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어 묻힐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민족이었던 이방인이었던 헷 족속에게 막벨라 동굴을 구입했어야 할 정도로 죽은 몸을 누울 곳이 없어서 구입했어야 할 정도로 철저하게 떠돌이 이방인이었고 거류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의 인생이 어떤가요? 천년은커녕 백년도 채우지 못하는 짧고 짧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고 AI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목적지를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고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 가정에게 또 동일하게 부름받은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정들에게 뜻하신 그 계획의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수메르 문명 중에서도 가장 발전되고 가장 선진화되었던 도시였던 우르 출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르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관을 상하수도관을 도자기로 구워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었다니까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벽돌로 고층 다세대 주택을 지었던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예를 위한 방까지 개인 방까지 따로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로 치자면 종영한 드라마에 나오는 헤라폴리스라고 하나요? 헤라폴리스 중에 헤라폴리스가 바로 당시의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르에서 19세기경 정도에 점토판을 발견했는데 그 점토판에 그 쇠기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그 우르에서도 최상위 계층이었던 사제계급에 속한 사람이 놀랍게도 이름이 발견됐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 상위 탑 1, 2%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글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평생 75년을 그야말로 금수저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목축업에 종사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노년인 75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75세에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지금은 은퇴하고도 남았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더 짧았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준비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바로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가장 안락한 기반이 있는 본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출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75세 출발을 해서 그가 몇 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장장 10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편안한 도시에서 살던 이 어떻게 보면 차가운 도시남이었던 아브라함이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붕이 없는 곳에서 야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장 편안한 삶을 포기하게 하시고 가장 고단한 인생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본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야 한다면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우리가 떠나야 할
본향 친척 아비의 집은 바로 안락함과 나태함과 무사 안일함과 보신주의입니다. 우리는 영적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주님과 맺기 전에 맺었던 그 많은 세상의 연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친척 아비 집과 같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까지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때문에 회식과 또 접대 그런 불참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받았던 불이익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일하면서 참 그런 면으로 여러 가지로 핍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편법이라든지 암울이라든지 아부하지 않음 때문에 여러분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떠밀려지고 인간관계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야망을 위하여서,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얼마나 그야말로 부스트를 단 것처럼 질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또 정체성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그게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또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요, 그때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가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채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우르가 외세 침입에 멸망당했을 때 그때 그 안에서 같이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토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르처럼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썩어져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잠시 잠깐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핫 이슈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부동산 문제가 있고 또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라 전체가 이것 때문에 꽤 오랫동안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값 오르신 분들은 땅의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축하드립니다. 혹시 집은 꿈도 못 꾸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집값이 오른들 우리가 거기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살아야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돈도요, 집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잠시 받아서 맡아둔 것일 뿐 영원히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 지도자들과 또 수많은 권력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형상과 이름들을 화폐에 새겼습니다. 근데 그 화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녹여지고 대체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는 10년을 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당시에 반달 지역이라 불렸던,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렸던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조그만 소규모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왕자로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사적으로 뛰어난 천재였기 때문에 그 아모리 족속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이미 자리 잡고 이미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수메르 문명의 수메르 도시국가들을 하나둘씩 다 멸망시키고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오늘날의 이란 땅인 이란 땅으로 넘어가서는 페르시아의 또 조상들인 엘람을 또 멸망시키고요. 또다시 방향을 틀어서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또한 쳐서 그 당시에 존재하는 가장 최대 강국으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정을 성공적으로 성공하자마자 이제는 또다시 내치에 열심을 다하여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령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대척점에 있었던 동시대를 살았던 함무라비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그가 이루었던 그런 외정과 내정의 그런 큰 업적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그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대제국은요, 그가 60세로 죽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렸습니다. 그가 일궜던 평생의 대업은요, 다음 때를 넘기지 못하고 그의 바빌로니아 제국은 그 다음 때 바로 이전에 소규모 왕국으로 바빌론으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이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이 사람의 성취고 사람의 업적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언젠가 우리가 다 버리고 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대뇌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제 트레드밀에 계속 러닝머신을 뛰면서 이렇게 앞에 TV가 있어서 제가 TV를 잘 안 보지만 운동을 하면서 본 방송에 20년을 넘게 이렇게 분쟁 지역에서 종군 기자를 하셨던 여자 PD분이 나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재테크나 뭐 이렇게 투자 같은 거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직업이 늘 분쟁 지역에서 죽음을 목격하는 직업이고 또 자신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은 재테크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히려 집에 있는 살림도 줄이고 줄이고 또 줄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도요,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저 여러분도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본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삶도 삶이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냥 끝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이 준비하는 죽음은요 바로 죽음 이후에 있는 새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요 미련 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모든 소망과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본향에 둘 수 있는 저 여러분 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은요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 두신 뜻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인물 중에서 지략으로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조입니다. 그런데 이 조조가 유비관우 장비 삼형제로 유명했던 이 장비를 이렇게 추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장비는요 무예와 또 그리고 또 용맹함은 출중했지만 지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워낙 급하게 쫓기다 보니까 급히 살겠다고 이렇게 풀숲으로 자신의 패장병들을 이끌고 풀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실상 죽을 자리를 자신의 발로 직접 찾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는 딱 지형을 보더니 그리고 기후를 보더니 화공을 쓰면 자신의 병사 한 명도 잃지 않고 장비와 장비의 부하들을 전멸시킬 수 있음을 대본에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불길을 잡아서 불 방향을 잡아서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염이 높이 치솟던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구름 한 점 없던 그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난데없는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서는 힘들게 낸 그 불길들을 순식간에 다 꺼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승리를 크게 놓쳐버린 조조가 탄식을 하면서
외마디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자막 여복자. 지자막 여복자.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복 있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뜻의 히브리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구약이면 무려 415번이나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복도 아니라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야말로 복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수하게 들어왔던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떠올려만 봐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번 찬찬히 들여다만 봐도 그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이 맞기는 맞는지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당시 최고의 선진 국가였던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우르 출신이었으면서 그 중에서도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75년 동안 고생 한번 안 해봤던 이 금수저였던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 늙어서 이제 장거리 여행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성전 처음 해보는 목축업에 종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가장 고된 가장 3D 직종이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둔하고 제멋대로고 맑기 못하는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챙겨야 하고요. 끊임없이 그 양떼들과 육축들을 끊임없이 노리는 온갖 맹수들과 도적재들로부터 이 목축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되고 여행하는 내내 늘 긴장 속에 지내야 하는 일이 바로 목축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목축업은요. 물과 목초가 생명인데 그 중동 지방은 대부분 광야가 대부분이고 또 극히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물과 풀이 지극히 한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물과 오아시스 때문에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부족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만 자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축업도 자기 구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역에 대한 지식도 없이 무리를 이끌고 떠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분쟁 지역 한가운데 정말 눈먼 장님처럼 들어갔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길을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무엇을 만났습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결국 양식을 빌리려고 이집트로 갔다가 또 기근을 만나서 또 양식을 빌리려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 때문에 난데없이 인류 최초로 기록된 국제전쟁에 연루되어서 그 나이 많은 나이에 전쟁까지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노인 혹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은 우르를 떠난 그 순간부터 거칠고 험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절대 쉽지 않은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정실 부인과 첩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한번 쫓아냈다가 다시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또 큰아들이 또 작은아들을 괴롭혀서 또 이제 정실 부인이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두 번째로 하갈을 쫓아내고 또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얻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끝판왕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아 이제 충분할 거다 싶었는데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노총각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어렵게 엘리엣을 종을 보내서 또 어렵게 어렵게 리브가를 며느리로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부모를 닮았는지 자신과 사라에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까지 불임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손주를 보기 위해서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도 20년을 더 기다려서 꿈에도 그리던 이삭을 통한 손주였던 바로 야곱과 에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5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절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눈 감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처럼 기도 제목이 끝이 안 나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삶과 전문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삶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개념이 다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너무 오래 뜸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를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복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자의 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요 출세하고요 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귀한 거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복으로서 가지면요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결국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비본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요 동시대의 영웅이었던 함무라비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그닥 별로 그렇게 대단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무라비의 제국은요 채 2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그의 후손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과 같은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인데 그 78억 인구의 반이 넘는 44억 인구가 아브라함계 종교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핏줄이 아니라 축복의 계보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남설미랄교회의 모든 가정들의 복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지면 모든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허락한 가장 큰 축복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 덕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우리의 복으로 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의 복으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어찌 우리만 받고 우리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의 수혜자로서 당연히 우리 역시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끝없이 하나님의 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복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고 점점 따뜻해지고 날씨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고 싶은 것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호수공원도 가야 되죠. 에버랜드도 가야 되죠. 또 외식도 가야 되죠. 그런 곳 가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갈 때 가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복이 더욱더 확고해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는 참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처럼 또 비트코인 터지는 사람들처럼 또 아파트값 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가정들이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연기 같고 촛불 같은 이런 세상에서의 잘됨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천국 본향에 뜻을 두어서 정말 각 가정마다 천국 미리 살기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임하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령님들의 그런 이름들이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하늘책에 창대하게 기록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5년을 우상 숭배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살던 자격 없던 아브라함을